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정폭력 발생 시 공소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LA 북부 소재 라케나다 지역에 지난 두 달 새 23건의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LA 한인타운 벌먼트와 베버리 지하철역 인근 부지에 총 454유닛 규모의 서민층을 위한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간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를 위한 평화 외교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등 재외국민들의 사건 사고 피해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만 13,235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한 재외국민 수도 98명에 달했습니다. 제42회 메릴랜드 한인의 날 축제에 타인종 관람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K-POP 경연대회에 미즈 할머니 선발대회, 한국 전통 공연들이 줄지어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뉴욕주가 10월 한 달 동안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중부 뉴저지의 대표적인 구호단체 맥푸드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송준희 전 애틀란타 한인회장과 일가족 3명이 여행하던 중 엘라바마주 모빌 인근 볼드윈 카운티 65번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충돌해 송 회장과 부인 막내딸 등 일가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노후로 문제가 된 애틀란타 한인회관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장,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불협화음을 연출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2019 미 전국 요리대회, 전 세계 150명의 요리사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 가운데 한인 김정수 씨가 오이 숲에 얹은 정어리 요리와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문어, 유자 소스에 절인 연어 등으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북가주 베이 지역에 때아닌 폭염이 오늘 내일 예고되면서 산불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 한류 바람을 타고 큰 인기를 모으면서 응시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LA에서부터 토픽 시험 횟수를 늘려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